안녕하세요, 러덕입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부품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그쵸? 맨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비싸고 계속 그러고 있네요. 저희가 추천 견적에다가 내드린 그 견적들이 가격이 자꾸 변동되니까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다시 또 그때그때 견적을 내야 돼요. 부품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시기상으로는 컴퓨터 사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또 사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게 부품 가격이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괜히 또 사지 말라 그랬다 나중에 또 왜 그때 내가 살라 그랬는데 뭐 못 사게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욕먹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특히 그래픽카드 가격이 변동이 좀 심합니다.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22만원 하던 게 뭐 28만원 뭐 29만원 30만원 찍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했으면 아우 씨 들어서 안 산다 아마 이거 살 바에는 한 단계 위급 사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게임 중에서도 소울류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FPS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FPS 게임 중에서도 카스같이 정통 FPS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오버워치같이 하이퍼 FPS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암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 게임에 따라서 굳이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저사양 게임인 롤, 뭐 서든, 피파 정도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보통은 외장 그래픽카드 없는 그런 본체들 같은 경우는 CPU에 있거나 뭐 메인보드에 있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메인보드에 내장 그래픽이 안 달려. 오늘은 현존하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가장 좋은 CPU인 3400G를 가지고 기본적인 성능과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과연 이 3400G라는 녀석은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3월 24일 기준 가격은 18만원으로 라이젠 5 3500X와 거의 같은 가격대예요. 솔직히 내장 그래픽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가격이 이 정도인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이놈의 성능이 궁금해서 찍어보는 거니까 가격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튼 4코어 8스레드의 내장 그래픽 성능도 거의 외장 그래픽 1030급이 들어가서 그래픽 카드가 없는 시스템을 구성하시는 분들께 꽤 좋은 선택지가 될 만한 제품이죠.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는 CPU의 성능을 수치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CPU-Z 벤치마크 프로그램 그리고 내장 그래픽 탑재 CPU들을 위한 성능 테스트 프로그램 PC마크 10과 그래픽 카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3D마크 TAS와 PAS를 실행해 볼 거고요.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피파, 서든어택, 롤 그리고 오버워치까지 총 4가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CPU-Z 벤치마크 점수입니다. CPU-Z 벤치마크는 내장 그래픽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순수 CPU 연산 성능 테스트예요. 3400G는 싱글 460.9점, 멀티코어 2352.9점을 기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세대 모델인 2200G는 싱글 417.1점, 멀티코어 1466.8점을 기록했고 6코어 6스레드의 3500은 싱글 점수 496.5점, 멀티코어 점수 2857.9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얘는 그냥 2200G랑 3500의 중간 정도 곧 언저리에 가 있는 그런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내장 그래픽 탑재 CPU들의 친구 PC마크 10입니다. 3400G는 총점 4560점, 에센셜 8766점, 생산성 6586점, 디지털 콘텐츠 생산성 4460점으로 전세대인 2200G에 비해 총점 19.8%, 에센셜 10%, 생산성 26%, 디지털 콘텐츠 생산성 22%로 엄청난 폭으로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D마크 점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3400G, 오른쪽 2200G인데 CPU 성능은 물론 GPU 성능도 올라간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특히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선 총점이 거의 36%가량 상승해서 돈값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2200G와는 다르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숫자놀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만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번 영상의 포커스가 뭐예요? 게임이죠. 바로 게임 보러 가실게요. 아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요 발리스틱 화이트 요 램이 일반적으로는 2666으로 작동을 하고요. XMP 맥이면 이제 320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다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롤 프로브에서 거의 110프레임 이상을 유지해주는 모습이고요. 한타 때도 9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XMP를 통해 램 클럭을 3200으로 맞추고 진행한 테스트에선 평균 프레임에서 약 15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램 클럭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 거를
알 수 있네요. 다음은 서든어택입니다. 서든은 윈도우 10이랑 좀 안 맞아서 70에서 80프레임 정도로 이제 고정이 된다고 하는데 3400G도 충분히 75에서 80프레임 정도는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피파울라인입니다. 낮은 옵션으로 진행했고요. 모종의 이유로 수직 동기화가 걸렸는지 60프레임으로 고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기 중 따로 컷신 같은 데서는 30프레임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만 제외하면 따로 플레이에 지장이 될 정도의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제일 낮은 옵션으로 렌더링은 75%로 놓고 진행했는데요. 60에서 70프레임 정도 안정화된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 본격적으로 프레임이 나오지는 않네요. 레모버를 진행해보니 같은 상황에서 평균 프레임이 약 10 정도 올라서 적절한 램과 조합하면 진짜 적절히 게임도 할 수 있는 본체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3400G는 본격적인 게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지만 뭐 사무작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간단한 게임이나 이런 거 돌리시는 분들에겐 참 적절한 CPU예요. 근데 가격이 좀 그래요. 가격이 좀 그래. 어이가 없네. 저희가 이걸 테스트하면서도 9100F에다 1030 조합으로 몇만 원 더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 전력까지 낮은 3400G로 가는 게 나은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조금만 더 싸면 좋을 텐데.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사수 누나 2만 원만 깎아줘. 아시겠어요? 400? 어? 아니요. 2만? 어이가 없네.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사수 누나도 안녕.